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서울을 만들어 달라는 청년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오늘 박영선의 서울 선언 8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년의 교통 지원을 위해서 서울 청년 패스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만 19세에서 24세 이하 청년에게 서울 청년 패스를 발급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대중교통 비용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은 주거비가 높은 역세권 지역에 사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시내로,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교통비용이 청년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액권을 청년에게 발급해서 청년의 교통 지원을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시행이 되었고 또 그 결과 운영 성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 할인된 청년 서울 청년 패스, 이것을 청년 여러분들께 오늘 정책으로 발표합니다. 합니다. 박영선.